추석을 앞두고 남구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은 그 예전처럼 넉넉했던 한가위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.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. 추석을 앞두고 복지관에서 경로 행사가 열렸습니다. 행사장에 참석한 노인은 40여 명. 복지관 측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미리 준비한 먹을거리를 건넸습니다. 따뜻한 밥과 불고기, 반찬은 물론 송편과 계절 과일까지 더해 푸짐한 한상 차림이 가능할 정도입니다. 서로 없는 것 참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었는 시절이 있습니다. 옛날과 같이 이렇게 저희들을 생각해 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지역의 한 식당은 따뜻한 순두부를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. 한 치킨 업체는 복지관 마당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. 전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에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오늘 이 봉사에 대한 이 보람을 많이 가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. 언제든지 남구에 뭐 이런 행사 내지는 좋은 일이 있다면은 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준비된 음식과 도시락은 총 110인분, 대명 11동 부녀회를 비롯해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음식 조리와 배식에 힘을 보탰습니다. 따뜻한 도시락과 또 알찬 명절 특식으로 추석 기간에 우리 힘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좀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다가오는 추석은 보름달처럼 마음이 풍성해지는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. 한 할머니는 인심이 후했던 지난 날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. 오늘만 참 명절 끝에 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런 노인들, 어른들 잡수라고 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정말로 감사하고. 이번 행사를 마련한 복지관 직원들은 집으로 향하던 노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어르신들은 그 예전처럼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오늘 참석한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보다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.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.